안녕하세요. 복살자택의 피치데드입니다. 2020년 7월 17일 금요일, 오늘도 QQQ를 한 주 사는 날입니다. QQQ를 한번 볼까요? 보유 종목 탑10이 55.38%를 이루고 있고요. 애플 12%, 마이크로소프트 11%, 아마존 10.88%, 페이스북 4.21%, 알파벳 ANC 3.79% 3.71% 약 7.5%네요. 구글이죠. 알파벳 ANC. 테슬라가 2.58%. 드디어 테슬라가 이 순위권에 올라왔네요. 인텔 코퍼레이션 2.32%. 엔비디아 2.31%. 넷플릭스 2.15%. 요즘 뭐 언컨택트라고 해서 넷플릭스, 테슬라 정말 핫하죠. 구글은 말할 것도 없고요. 페이스북, 아마존, 아마존도 연일 신고가를 깨고 있죠. 이러니 이 QQ를 사면 정말 10년, 15년 후, 20년 후 저의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계좌로 돌아가서 QQQ를 한 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항상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. 한주 매수 주문. 오늘은 환율이 1204원이네요. 확인. 매수 체결 통보가 저 위에 떴습니다. 이렇게 오늘도 금요일날 기계적으로 장 시작하자마자 QQQ를 매수했습니다. 오늘은 휴가 마지막 날이라 와이프와 함께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빨리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 금요일.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불금 되세요. 안녕.